이대로 광안리 갈까요? 기름이 안 돼. 아유. 그리고 광안리 여자친구랑 가. 아유, 광안리 둘이 가서 뭐 하려고. 출발 매트 나오면 시동 걸고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자, 브레이크 발언 주고 브레이크 발언 여기 브레이크 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들면서 버튼 좌측 깜빡이 켜고 기어잡고 차 안 오면 자 2단 넣고 이겼나요? 차 안 오잖아? 이제 브레이크 떼고 왼쪽 보면서 앞에 보면서 출발 그리고 천천히 들고 엑셀 살짝 밟으면서 그렇지 엑셀 붕 깜빡이 끄고 엑셀 밟고 붕 클러치 밟고 3단 클러치 밟고 3단 클러치 밟고 3단 3단 빼고 엑셀 밟으세요 좌측 깜빡이 켜고 엑셀 계속 밟아요 왼쪽 보고 억점 앞에 보고 힘 주지 마세요 핸들 깜빡이 끄시고 가볍게 잡으라는 얘기죠 차 똑바로 네 멀리 가요 멀리 가야지 트러플 엑셀 밟고 핸들 약간 밑에 잡아요 너무 위에 잡지 말고 차 똑바로 가게 하세요 네. 똑바로 가야 돼요 나 클러치 밟고 4단 빼고 150 나오면 깜빡이만 켜세요 진료명령 안 해요 월 시험은 보면서 차 약간 오른쪽 쏠린다 보리목이 가운데로 가면 안 돼요 스탑 기어 빼고 왼발 들고 왼발 틀었어요 시험은 보고 있어요 2에서 2차로 갈 거예요 횡단보도 다 지나면 핸들 조금씩 꺾을 거예요 1차로 차 쳐다보지 마세요 잠깐 보는 건 괜찮은데 도로를 봐야 돼 도로를 앞에 신호도 보고 있어요. 금방 바뀌어요. 우리나라 도로는 신호 금방 바뀌니까요. 네. 1분 30초 이상 안 걸리니까요. 오는 거는? 본인이 다 하는 거 이제부터는. 선생님께서? 아니야, 이제 안 몰아요, 이제. 나 끝났어요, 난. 그래요? 네, 본인이 다 몰아요. 찬스 없나요? 찬스 없어요. 본인이 다 몰아요. 내가 시험 대신 안 봐도. 네. 클러치 밟고 2단 넣으세요.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그렇지. 다 들고 엑셀 살짝만 줘보세요. 그렇지. 이제 왼쪽을 보면서 엑셀 힘 빼 너무 세게 밟지 말고 엑셀 힘 빼고 너무 세게 밟지 말고 그렇지. 속도 올리고 이제 멀리 보세요 3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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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 안 돼 저런 3초 올라가면 안 돼요 엑셀 세게 밟지 마세요 멀리 보세요 멀리 다시 클러치만 밟고 4단 빼고 그렇지 그렇게 기어면서 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엑셀 밟으면 안 돼 네. 이제 어린이보고 해제되는데 횡단보도 빨간불이거든요 네. 신호 바뀌어 이거 바뀔 거죠 이따가 바뀌죠 그죠? 제한속도 네. 클러치 밟고 구간입니다. 클러치 밟고 밟아요 여 더 가서 브레이크 밟을 거예요 오케이 스탑 기어 중립 왼발 들고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언덕이 아니에요 살짝 언덕. 언덕이죠. 네. 브레이크 먼지 때문에 당연히 밀려요. 우리 네. 지금 훈련을 좀 해볼 거예요. 긴장하지 말고. 자, 2단 넣어보세요. 지금요? 예, 훈련할 거예요. 2단 넣으세요. 괜찮으니까. 자, 클러치 아까 우리 언덕 올랐던데 기억나죠? 요만큼 든 거. 네. 들어보세요. 살짝만. 예, 그만 들어. 됐어. 이 정도에서. 예, 조금만 더 들어. 더요? 예, 됐어. 오케이, 그 정도. 이제 브레이크만 떼봐요. 브레이크 떼 괜찮아. 남 있고. 가죠. 다시 정지. 클러치 밟고. 클러치 밟고. 이제 기어 빼요. 기어 빼요. 네. 이제 하지 말고. 자, 그러니까 언덕 좀 이따 출발할 때 그렇게 출발할 거라고. 네. 이해했어요? 예. 근데 클러치 다 들면 시동 꺼져요. 2단 넣고 브레이크 먼저 떼고 클러치 천천히. 네. 엑셀로 가도 돼. 엑셀 갖고 빵빵 난리. 저한테 한 거예요. 3. 힘들어요? 네. 3단. 엑셀 밟고 쭉 밟아요 4 4로요? 네 4 넣는 거예요 약 3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운전 괜찮나요?
본인이 학교 가면 괜찮은 거고 학교 못 하면 안 괜찮은 거지. 선생님께서 보실 때는 어떨 것 같습니다. 아, 그건 모르지. 내가 지금 어쨌든 다 얘기해 주는 거잖아. 좀 이따 학원 들어갈 때 얘기 안 해줄 거야. 한번 어떻게 하는 거 볼 거야. 아, 본인 배운 대로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볼게요. 네. 이대로 광안리 갈까요? 기름이 안 돼. 아유. 그리고 광안리 여자친구랑 가. 아유, 알겠습니다. 광안리, 둘이 가서 뭐 하려고. 아이, 순덮밥 맛있네, 오늘. 대현동 순덮밥? 문현동? 맛있습니다, 거기가 좀. 어디 중에 기억이 안 나. 맞아요, 문현동이에요. 유명하지, 여기가. 순덮밥 이거 돼지국밥 아니에요? 그럼 맞습니다. 돼지국밥이 그래요? 문현동 알아요. 유명한. 내가 부산에서 운전했으니까. 아, 그래요? 부산에서 대학 다니고 했으니까. 아, 저 굴삭기를 깜빡이도 안 켜고 변경하고 있어요. 엑셀 밟고. 아니, 건설 기간에 깜빡이 안 켜도 되는다는 법 있어? 그죠? 맞습니다. 창문 내려드릴까요? 한 마디 하시죠. 아니, 안 해. 엑셀 밟고. 한 말씀 하시죠. 안 한다니까. 속도 맞춰드리겠습니다. 안 한다고. 빨리 가라고. 아, 예. 별 관심 없다고. 아, 알겠습니다. 자, 엑셀 밟아요. 자, 앞에 신호도 바뀌었어요. 그럼 이것도 바뀌어요. 브레이크 발안줘요. 이제 엑셀 밟고 60km 구간입니다. 붕. 속도를 올리라고. 4번. 네, 속도 올리고 4던다 이제. 4. 4. 엑셀 밟고 좌측감 뺏기고 왼쪽 보세요. 앞에 보세요. 들어갑니다. 앞에 보세요. 깜빡이 끄고 다시 깜 뺏기세요. 왼쪽 보세요. 앞에 보세요. 오, 엄청 좋은데요? 네, 멀어. 그 정도는. 앞에 보세요. 깜빡이 끄세요. 브레이크 발. 커트 줄이고. 클러치 밟고. 그 정도면 충분히 들어가는 거리야. 추월 당했는데요? 아, 추월 당하는 거야, 원래, 본인은. 아, 그래요? 본인 초보잖아. 추월 안 당하려고 그랬어? 아니, 그게 아니라. 텁텁하셨나 보는데요? 기어놨대. 아, 맞다. 자, 왼쪽으로 지르면 또 한번 해보세요. 차 쏠린다. 쏠리면 안 돼요. 트럭까지 보내고 가겠습니다. 네, 그건 알아서 하세요. 속도 너무 줄이면 뒷차가 먼저 변경할 텐데. 아이고. 너무 줄이니까, 속도를 너무 줄이니까 뒷차가 먼저 변경해버리잖아. 그죠? 너무 줄이면 안 돼. 알겠어요? 아, 양보한 겁니다. 회사원이 따르기 다르겠지. 직진. 멀리 보세요. 그래도 기어 변수 할 때 위로는 다들 잘해. 근데 내리는 걸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몰라. 아,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렇다고. 저야 뭐 금방 성장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수동을 잘해야 브레이크. 클러치 밟으면 안 돼. 브레이크만. 브레이크만. 이제 클러치 밟아. 알겠죠? 네. 예. 또 2단 바꿔야겠다. 브레이크 안 밟아도 돼. 저가 되잖아. 너무 브레이크. 아. 이걸 위해서 밟은 겁니다. 아이, 꿈보다 해먹이 좋다. 출발. 저럴 줄 몰랐잖아. 아, 저 알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이 차는 지금 스마트폰 보나? 빵 한번 누를 수 있는 기회 줄게. 빵 한번 눌러요. 빵 한번 눌러요. 그렇지. 왜 안 가? 빨리 가. 와. 내 빵 한번 누를 수 있는 기회 줬어요. 감사합니다. 흔치 않은 기회인데, 이거. 그렇죠. 예, 50분에 지문치고 가는 거예요. 제한 속도 20km 구간입니다. 그리고 클러치 들고. 출구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네, 왼쪽. 좀 쉬었다가 지문치고 갑시다. 예. CD 코스 좀 많이 켜와요. 응? 클러치 밟고. CD요? 유튜브 좀 많이 보라고. 알겠죠? 본인은 뭐 다른 거 걱정은 없는 것 같아. 저단 기어 놓는 것만 좀 많이 좀 공부 좀 해요. 제 중립 까먹지 말고. 예. 차를 올리고. 본인 교육 영상 올려야지, 유튜브로. 네?
원래 내지? 아, 저 원래 상관없습니다. 자, 전조등 끄고. 켜져있나요? 네, 돌려. 내가 일부러 켰어, 안전을 위해서. 아. 자, 그냥 내리면 안 되고. 이거 챙겨야지. 아, 맞네요. 자, 고생 많았어요. 내일 잘 배워서 합격해, 한 번은.